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판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백민선 스패너님, 자성님, 김미숙님, 엘라TV 스패너님, 유도겸님, 이영민님, 아인행투님, 아베마리아님, 사모스패너님, 김종월님, 에스에김님 반갑습니다. 어제 뭐 여러가지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댓글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정치천재 이재명과 함께 살고 싶다. 이재명의 나라에 살고 싶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어떤 말투와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은 난리를 칩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댓글러들의 고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작업자의 능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신에게도 욕을 하는데 뭐 한마디 했다고 이건 난리를 치는 것은요. 아주 병이 깊이 들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배가 부르는데 누구 나라에 살고 싶다 이런 말까지 댓글러들이지만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배가 불렀겠습니까? 여러분들 싸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더 긴장하고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있어야지 세상에는 이미 배가 불러서 안 싸웁니다. 살이 찐 사람이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얼마만큼 윤 정부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는가에 따라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주는데요. 어제 나온 결과에 좀 이탈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0도 아니고 190도 아니고 200에서 조금 모자란 한두 표도 아니고 179표가 뭡니까? 여기에 그 공천에서 탈락한 이수진 씨가 표결에 또 불참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님한테. 이사님, 이수진이가 성격이 저런데 이수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성적이다. 그러면 대표가 직접 만나서 그렇댔다 이야기하고 내 말 대놓고 자기는 빠지고 다른 사람 쭉 가가지고 이수진 씨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우리 다음 기회에 한번 보자. 꼭 아마 대표님이 밀어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하고 이 사람을 갖다 잘 다뤄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수진이 저렇게 뭡니까? 적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인간사가 뭡니까? 잘라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뭡니까? 그 사람 성격을 제가 아직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 안 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왜 저렇게 이수진이가 저렇게 변화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수진에 대해서 그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있지만요. 네. 정치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이수진의 문제는 있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수진의 명리학 구조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날뛰는지 막 가는지 이런 걸 알 수 네. 있는데 막 가지 않게 딱 이렇게 진을 쳐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안 될 것 같죠.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니까 반대로 저렇게 폭발하고 뒤집어지는 것들이 인간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 떠벌리고 그냥 가만 두겠으면 이렇게 떠드는 사람일수록 뭡니까? 감성적으로 호소하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이런 얘기까지 드렸어요. 정치인들도 이 명리학이나 인상학 그 사람을 파악하는 거를 좀 배워야 된다. 사람을 어떻게 내 방식대로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냐는 그만하세요. 기계도 아니고. 말 안 들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말 안 들고 자기가 하늘 아래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이런 이 사람과의 나라에 살고 싶다. 뭐 천재의 나라에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지 세상에나 무슨 이거 신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이 댓글에서 싹 없애버려야 돼. 지금 현재 정치인을 가르칠 생각은 없고요. 만약에 정치인에 내가 입문하고 싶고 좀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마음이 있는 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또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호응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어제 표결은 정말 작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예, 작업자가 맞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또 못해요. 보이지 않는 작업을 잘하지 보이는 작업을 못하더라. 그리고 이런 대인관계는요. 어릴 때부터 쌓여서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죠. 맞아요. 갑자기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대인관계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인관계는 가족들이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살면서 이렇게 오손도손 산 집안에서 대인관계가 드러나는 거지. 물론 뭐 팔자 구조에서 대인관계가 드러나긴 합니다만. 맞아요. 나와요.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 대인관계라는 것도 아버지에게 대인관계를 배우는 것이고 친구들과 소주를 한잔해도 어떤 대화를 하느냐 이런 걸 보면서 크는 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정말 곤경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러 오는 친구냐 가족이냐 이런 걸 봤을 때도 그 사람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알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다. 이거는 진짜 잘못 친구가 사는 거죠. 잘못 사는 거죠. 본인이 잘못한 거지.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억눌러서 내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결국 어떤 일이 딱 깨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다 흩어지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죠? 실제로 뭐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런 것들 앞으로도 한 번 더 한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사실은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한 번 더 하잖아요. 더 말썽이 드러납니다. 왜?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이니까. 싸우기 싫은 사람이니까. 그걸로 인한 국민들의 외면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래 봅니다.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말로는 뭐 이렇게 좋은 얘기 하지만 몇 마디 안 하는 그 속에 그 지나간 여운이 가만 생각하면 그 뜻이 아닌가? 긴가? 그러면서 또 나중에 결과를 보면 확 뒤집히는 결과를 봤을 때 아, 내 뒤통수 쳤구나. 사실 그게 아니었네라고 맞아요. 할 때마다 사람이 얼마나 특히 예를 들어 추미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요. 살살하면서 의원 뭐 나가도록 해놓고 어쨌든 돌려치기에서 겨우 이제 의원이 됐는데 그 험지에 내보낸 거잖아 실제로. 험지에 내보내서 됐잖아. 그럼 그 사람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딱 뒤통수 치는 거 보십시오. 딱 없어질 때는 우리가 그걸 봐야 돼. 왜 없어졌냐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하고 기분 좋게 만났지만은 그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뭔가 싸한 느낌이 들거나 결과가 다르게 나왔거나 나한테 한 이야기가 진심이 아닌 걸 알았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하는 걸 믿고 있겠습니까? 또 어쨌든 그런 게 조금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준 씨가 사실은 한 표라도 지금 여당에는 지금 아니 여당은 표 단속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 언론에서 쓰기 나름일 것 같고 야당은 이탈표 없었다라고 얘기는 해요. 아니 불을 켜고 지금 작업자가 할 게 뭡니까? 작업자가 할 게 사람을 쫙 뿌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고 어떻게 삶고 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좀 포섭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거 했나 모르지. 전혀 안 했을 거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돌아다닌다고 그런 거 안 했어요. 당연히 하겠지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말이죠. 인간이라는 게 알 수 없어요. 마무리될 때까지는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김용민이라 보냈더니 전현인도 보내서 다 보내가지고 말해서 사람을 이렇게 내 사람을 돌려야 되는데 아니 물론 본인은 했다고 하지만 시원찮게 했겠지. 제가 볼 때는요. 요거는요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그냥 저쪽을 구워 삶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했을 가능성이 아주 힘없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 저 학생으로 따지면은 공부한다 이렇게 표심했는지 실제적으로 성적 나온 거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하는 척하고 안 했을 가능성이 많죠. 맞습니다. 25만 원 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좀 난 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주의죠. 실적주의. 예전에 뭐 했다 해가지고 뭐 잘했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잘한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면 그냥 그래요. 보통 사람 다 그 정도 할 수 있지. 뭐 관료로서 시키면 해야지 어떡할까 할 사람이. 그런데 정치라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치와 관료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예전 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최경영 씨 아시죠? 최경영 TV의 최경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은 초격차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혁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싸우지 않고 이렇게 계속 있다는 건 뭐예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건 뭐예요? 보수적 사고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도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진보는 원래 표현해야 되고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진보인데 이제 보수화된 이런 당을 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말없이 점잖게 이렇게 건너 그런 거리가 보수화됐다고 보이고요. 초격차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런 자들이 직공 경쟁을 하는 걸 이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저게 최경영 씨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는 최경영을 좋아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기본도 안 됐고 무능하고 부패했으며 사익과 공익을 섞어버리고 또
정언유착, 언론 플레이든 구태의연한 의연한 방식으로 대중을 기만하면서 또 내 자리 보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천박한 인간들과는 상종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천박한 인간들과 다르게 행동해 줄 것을 주문한다.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MMO하게 이야기했지만 야당에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 디테일에. 제대로 된 인재들을 등용해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라. 전략적인 게 없잖아요. 그냥 살살살 웃고 그냥 이렇게 옆에서 그런 사람만 좋아? 그리고 고민정 의원처럼 종부세 폐지 툭 던지고 아 뜨거워 뒤로 숨는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고민정 의원은 1주택에 한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고가의 집이라도 종부세를 걷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는 박찬대 의원의 발언에 어떤 합의가 숨어 있는지도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재산세 이슈와 금투세를 연계하라. 세제에 대한 종합적 기획으로 중산층에게 부동산 아닌 주식금융시장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유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경련이 얼마나 똑똑한 소리예요. 이게 지금요, 이게 지금 초격차의 시대로 가라는 이걸 뭐죠? 좀 바꿔라, 대가리부터 좀. 이 말이에요. 실제로 최경련이 하는 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쳐듣고 그냥 씨 웃고 말겠지. 두 번째는 기획은 정밀하게 해라. 정책의 실천 방향은 늦지 형식으로, 발언은 종합적이고 일관적으로 나와야 되고, 민주당은 디테일에 강한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정당이 되어야 된다. 구태정당이잖아 이거. 오히려 중도와 보수, 합리적 진보의 큰 테두리를 모두 차지하면서 언론 자유를 함양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제1당으로 영구히 우뚝 설 기회다. 놓치지 말라.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준비하자.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핵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최경영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소용없음. 세 번째, 그 길을 향해 매진하려면 양문석 같은 당선자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당원의 직접 민주주의 확장과 간접 민주주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양문석 SNS 내용 자체에 대한 토론은 건전한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양문석까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유주의가 만개하게 하라. 대표 한마디면 쫙 엎드리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충분히 토론하게 하라. 성숙한 어른 읽지 말고 제발. 어? 회의할 때 읽지 마라. 다 이렇게 A4 들고 읽는데 왜 읽느냐 이거지. 지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냥 옷도 편안하게 입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다 앉아가지고 다 A4 들고 A4 들고 다 읽고 있어. 이게 지금 어느 날 시대인데 대표가 읽으니까 다 사람 다 읽고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 썩었어요 이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고정된 이야기를 하잖아. 고정화된 이야기. 자유민주주의가 만개하게 하라. 충분히 토론하게 하라.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장세를 보여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성숙한 어른의 자세를 보여라. 그리고 대중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라. 설득하라. 실패하면 책임져라. 잘못했으면 사과하라. 그게 어른이다. 그게 당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잘해야 된다.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그 지지자들이 자동은 운운하는 기회가 지금이다. 이 기회를 날리지 마라. 1, 2년도 안 남았지 모른다. 집권을 준비하라. 디테일에 충실하게. 잽도 안 되게 성리해야 된다. 그런데 싸울 의지가 있나? 그분이 미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세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힘들고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을 판인데 긴장해가지고 장원들 이야기할 때 알겠습니다. 뭐 이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그 답을 정확하게 내려주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실실 웃는 거야? 이야, 이거 진짜 문제가 크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양탄자 깐 길이 아니라 그 양탄자의 길이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경영 씨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 부분들이 사실은 그럴 의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스스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왜 연임해야 되는지 그것이 정말 정당한지 이런 것도 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죽하면 6개월 됐을 때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 사람 아니다. 바뀌어야 된다 했는데 좀 있으면 싸울 거예요. 한 달 후에 싸울 거예요. 10월 달에 싸울 거예요. 내년에 싸울 거예요. 무슨 싸워. 싸우기는 살이 두툼하게 이렇게 찌는 사람이 무슨 싸워. 내가 긴장 상태에 있으면 내가 열받아서 정말 국민들 생각하고 긴장 상태에 있으면 정말 바짝 긴장하게 있으면 살이 쪄나?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살 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쪄요. 김용민이가 살 찌는 거 봤어요. 항상 연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바짝 말라있지?
그럼 내가 여유가 있고 뒤로 퍼지고 잠 많이 자고 많이 못 가면 살찌는 거지. 그건 뭐 여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찌었다는 건. 그 살찐 거 안 찐 거 보면은 저 인간이 싸울 것이다 안 싸울 것이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걸 볼 줄 모르나. 예전에 노회찬 씨가 그렇게 살이 둥둥 찍어다닌다. 바른 말하면서 계속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조금 뭐 직접 시민과 대화하고 또 아니면 토론하고. 그럼 현재 집 대표가 지금 토론하나 토론을 하나 국민들하고 앉아갖고 뭐 이렇게 하지. 뭐 대화를 하나. 뭐 이야기하면 대답을 하나. 이게 되겠어요. 이게. 어제 준석이가 얘기한 거 잠깐 알려드릴게요. 준석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소한 영웅의 딸이기라도 했고 윤 대통령은 평생 산업화를 위해 한 일이 없다. 이력도 되게 단순하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화 과정에 적극 참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적다. 좋은 성남시장이었고 괜찮은 경기도지사였지만 어떤 종류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흔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야만 한다. 맞아요. 뭘 민주당의 운동을 했어. 처음에는 뭐 검찰개혁도 좀 반대한 입장을 낸 사람이 또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더 해봐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거니까.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 전문가들은 눈에 그게 보이니까 그걸 지적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똑같은 방법, 똑같은 행태,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미 근데 주선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돼 있으면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적극성을 띈다면 적극성을 띈다는 사람을 앉혀서 내가 얘기해야 하는데 주변에 스마트한 사람이 없어요. 스마트한 사람 없고 그냥 눈치 보고 그냥 웃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간결한 이야기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라는 분도 어떻게 보면 되게 웃으면서 그냥 웃음기가 가득한 이런 얼굴로 더 다니지 이 사람 자체가 뭐 긴장했다고 치더라도 웃으면 또 애기 같은 모습도 보이고 이런 사람들 애기 같은 어린 얼굴이 나온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싸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린데 여린데 어떻게 싸우냐. 원내대표 살이 두툼하게 쪄가는데 얼굴도 허옇게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뭘 싸우기는 그 자리에 연연하게 바쁘지. 그 자리에 책임감을 그렇게 본인이 지으려고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얼굴이 정말 편안한 모습은 맹탕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는 싸울 사람 같은 주미애 씨 같이 눈이 빠릿빠릿한 이런 사람들 긴장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싸우지 눈이 희미하게 있는 사람은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살이 쪘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긴장도가 떨어진다 이거죠. 퍼져 있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러죠. 많이 먹지 마라. 많이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 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많이 먹는 성격도 아니지만은 제가 많이 안 먹기 때문에 한 30년을 아팠는데 불구하고 유지하고 가는 겁니다. 30년 이상을 갔다가 콩팥에 앉아서 계속 먹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왔지만은 제가 덜 먹고 또 뭡니까? 소식하기 때문에 온 거죠. 여러분도 소식하셔야 돼요. 살찐 사람들은요.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가 얼마나 불렀나 배가 얼마나 나왔나를 보면은 저렇게 싸우겠다 안 싸우겠다 사면은 내가 배가 나왔다는 건 어떻게 둔한데 싸워.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배가 팍 들어간 사람들이 싸우고 좀 이렇게 약간 양적인 기질이 있어서 돌격 태세를 갖출지 살찌고 배 나온 사람이 어그저그저 그런 사람이 뭘 싸우기면 내 배 부른데 내가 배 부르다 보면은 불쌍한 사람이 눈에 보이나? 망해가는 사람 눈에 보이나? 말로만 하겠지. 내가 배가 부르다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여당 같은 경우는 죽기 살기로 지금 철저하게 지금 똘똘 뭉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표결 처리 보고. 이탈표 여기 던질 것 같으면 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지금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여기에 이제 추경원 원내대표가 뭐 많은 역할을 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뭐 O냐 X냐 이런 걸 가지고 단속 아닌 뭐 설득을 했대나 어쨌대나 뭐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추경원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추경호가 이겼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 추경호가 이긴 거야. 같은 능력치를 봤을 땐 추경호가 이긴 거라고 봐야지. 맞습니까? 물론 뭐 그쪽은 유리하게 했다 치더라도 거대 야당으로서 이걸 갖다가 진짜 철저하게 촘촘하게 좀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굉장히 치밀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하지 않나.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몇 마디 하면 또 말고. 네,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김치국만 마셔야 되나요? 그렇죠. 결과 나올 때까지 오, 이 설전 이런 결과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최경희 이야기하는데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자세를 보여라. 대중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라. 왜 대화를 하지 않나.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탄핵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입을 딱 닫아요. 실패하면 책임져라. 잘못했으면 사과하라. 그게 어른이다. 그게 당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잘해야 된다.
윤석열이 대통령이지 대통령이고 그 지지자들 자동 운운 지금이 기회다라고 기회까지 이야기 됐어요. 지금 기회예요. 그런데 뭐예요?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이렇다면 뭐예요? 그냥 끝난 거지 뭐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 이거 댓글 부대들 딱 싹 쓸어야 돼. 작업자부터 대가를 쳐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 작업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좀 조사해야 돼 이거. 왜 조국을 그렇게 욕을 하는가? 조국을 갖다 이렇게 폄하하는가? 조국에 대해서 왜 그런가? 답은 여기 나 있잖아. 정치 천재와 같이 살고 싶다. 그 나라에 살고 싶다. 이게 잘못된 댓글이에요. 이게 일도 안 하고 뭐 했는데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하고 뭘 살고 싶어? 어쨌든 저 인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뭘 믿고 하는 거예요? 뭘 믿고 뭘 믿어? 그럼 이쪽 회에 한 표라도 더 땡길 수 있는 이수진을 구워 삼든지 그걸 안 하잖아. 그래서 뭐 저절로 이탈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국힘당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길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 떠나서 그냥 머리를 좀 찬 머리로 좀 머리를 식히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물론 뭐 그쪽을 띄워야 뭐 어떻게 뭐 이것도 캐시도 들어오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뭐 나라를 위한다면 국민을 위한다면 좀 바른 말 하시는 이 정말 대형 유튜버들이 바른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은. 그래야 좀 더 노력하지. 다 자기 편이니까 누가 이렇게 노력을 하겠어요. 아픈 말도 한 번씩 해야지. 근데 이거는 당사자라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맨날 도움도 안 되는 그 뭐 잘했다라는 얘기 들어서 그 사람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고. 그런 얘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 그게 독이에요. 거의 그게 MSG 뭐예요, 음식으로 따지면은. 어쨌든 어제 표결이 그렇게 나옴으로써 탄핵 열차가 마침내 시동을 걸게 됐고 해병대 전우들은 지금 참수 작전에 돌입하겠다 이랬습니다. 참수 작전. 어떻게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22대 때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외쳤습니다. 소용 없어. 안 하면 어쩌자는. 이미 뒷방에서 이야기가 다 됐잖아. 추미애를 깔아앉힌 게 누군데. 추미애 없는데 어떻게 저게 다 되겠어, 이게. 말만 저렇게 떠들다가 마는 거지. 더 어떻게 보면 진짜 보수보다. 정의당. 예. 정의당이 생각나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의당이 생각나네.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 할 때 제가 가끔씩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라 옆에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싶은 없어. 거는 그 얘기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뉴스에 나와 있고 다 알고 있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만 꼭 듣고 싶고요. 그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도 좀 그런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요. 한 소리가 다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힘을 주는 이야기들 난 이렇게 하겠으니까 좀 잠깐 기다려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꼭 하겠다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얼마나 몇 개월 걸리죠? 2개월 만에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5월 달이잖아요. 7월 달에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거. 추미애가 있어야 탄핵도 가능하고 한 대 불과하고 이미 내려앉혔잖아. 저쪽에서 의기양양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제 다 채우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걸림돌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 추미애였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통과를 시키거든. 법사위하고 딱 장악합니다. 맞아요. 추미애 의원이 혹시라도 국회의장이 됐다면 양탄자를 못 갈았을 수도 있죠. 도토리 양탄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아, 이분은 어제 한일 중에 이제 너무 친일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지금 먼산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저런 걸로 말 없나?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너무 잘 먹고 배가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다. 아직 돈을 작게 줘야 돼. 그냥 의원들 그냥 적게 줘야 돼. 이번에 안철수 씨가 또 보니까 웃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꼭 찬성표 던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말로는 기자가 물으니까 소신대로 했습니다 라면서 그냥 피하더라고요. 거짓말이 너무 서툴렀어요. 무기명이기 때문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군기 훈련 중에 이제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군장이 가볍다고 책을 더 넣어서 24kg를 메고 군기 훈련을 3시간 동안 했는데 이 아이가 콜라 색깔의 소변을 볼 정도로 어쨌든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심한 훈련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도 운동도 별로 안 하잖아요. 안 했는데 갑자기. 저 때문에도 저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렇게 시키면 안 돼요. 죽어요. 아니 시키는 건 둘째치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조짐이 보였으면 빨리 판단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중단을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왜 자꾸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대가리가 썩으니까 다 썩은 거예요. 자 그걸, 오늘
그래서 뭐 저분에 대해서 저분이 나와서 뭐 묵묵부답하면서 나왔는데 어쨌든 내 자식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고위직 관련자분들도 꽤 계시겠죠. 아, 내 자녀가 아닌데 뭐 남의 자식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썩었어요. 나라가 썩었어요. 다 무능해요. 아, 조국 당대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담하고 이번에 국민이 요구한 거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데 국힘의 의원들이 너무 겁쟁이다. 이제 이를 꽉 깨물어라 라는 얘기는 이제 다음 22대 때 어디 두고 보자 이제 이런 뜻이죠. 일반인들과의 대화를 하지 않아. 안 하잖아. 탄핵하라 하면 말을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짜가지고 당원들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표결 가운데서도 이 국힘 의원이 뭐 직구 해외 그 플랫폼 그 태무를 통해서 해외 직구하는 요 장면이 포착됐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간 어제 표결하는데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거의 그 시간에 업무 안 하고 시간 때우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대표님. 맞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기가 빠졌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대로 5년 갑니다. 이 어려운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국과 좀 협상하고 조국과 좀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조국은 조국도 조국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좀 고사작전을 쓰는 것 같고 댓글 부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열받아요, 저는요. 조국은 싸우고자 앞장서서 선동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슬슬슬슬 이렇게 아주 고사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22대 국회 열리면 조국 혁신당이 하기로 한 게 있는데요. 그게 민주당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멤버십 등급 선생님으로 좀 올려놓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근데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관심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것만 봐도 그렇게 이게 좀 표시가 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미리 예고해드리면 오늘은 사실 이 주제를 하려고 하다가 어제 너무 이 투표 결과가 너무 참담해서 얘기를 했고요. 정말 디테일에 강해야 되고요. 제대로 된 인재를 등용해라. 좀 전략적으로 행동해라. 민주당은 디테일에 강한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정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구태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보수와 중도, 합리적 진보의 큰 테두리를 모두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제1야당으로 영구히 우뚝 설 저의 기회다. 놓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 뜻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안 해봤으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사람 쓰는 것도 지금 저거에서 한참 벗어난 사람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다 떠나서 이게 이제 최경희 입장에서 사람 뭡니까. 원내대표를 썼거나 이런 사람 딱 봐서는 눈치챈 거 아니야. 눈치 깐 거 아니야. 이 친구도 보통. 사람 쓰는 거 보니까 좀 안 되겠네. 이런 생각했지. 어찌보든 지난 것보다는 이제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졌다는 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만약에 그 윤석열 정부여서 그렇다라고 뭐 스스로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지만 윤 정부가 저렇게 나오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부당하고 또 실패하고 매번 실패하고 이러면은 이제 더 이상 야 나 이거 해도 못하겠어 이거 그냥 어느 선에서는 그냥 하는 척하고 그냥 안 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아니 원래 싸울 생각 없습니다. 민주당 자체 의원들도 결과에 그렇고. 대해서 책임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싸울 생각이 없어요. 지금 됐겠다. 이제 4년 보장된 거 아니야. 시간 끌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살이 찌고 이렇게 걷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살이 통통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겠어? 안 한다. 내가 긴장 상태에 있고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살이 쪘다. 예전에 장군들이 살찐 거 봤어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다 살찐 돼지는 아무렇게나 먹어서 도축장 보내야 돼요. 이번에 그것도 거부한다면서요. 전세 사기범? 앞으로 계획에 대해 자기 계획에 대해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자기 계획을 자기 생각을 말한 적이 없거든. 말을 돌려치겠지 다. 채널 보시는 분들 좀 제보 좀 해주세요. 혹시 민주당에서 뭔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뭘 한다는 겁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뭘 국회에서 뭐 올리겠다 이건 돼도 아는 거고 뭘 앞으로 하겠다는 거 싸우겠다는 거 어떻게 싸울 방식 싸우겠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네, 등급 올리고 저희 속 시원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껌은 이제 폐지가 되면서 다시 이제 22대 때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탄핵 열차 민주당이 얼마나 들끓어 올지는 모르겠어요. 됐어요. 됐어요. 민주당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하겠구나. 됐어요. 네, 됐어요. 자, 저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 해드리지 않는 거는 이 명약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을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방송이 6년 차예요. 5년 동안 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이 눈빛, 표정, 말, 손짓 이런 것만 봐도 야,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훤히 보입니다. 맞아요. 팔자 구조에서 저 사람의 행동 반경이나 뭘 하겠다는, 뭘 음식을 좋아하는지, 건강은 어디가 나쁜지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어디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가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그래서 정치인을 위해서 저희가 투표는 행사하되 정치인을 뭘 잘했다 찬양하지 말고 뭐 그 사람밖에 없다라는 말은 정말 삼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자만하게 만들고 나락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잖아요. 정치인을 믿지 말라고. 네. 아이고,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들어서 정말 죄송하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잔소리를 대신 먹네요. 부모님이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줘야 돼요. 나는 상담을 안 하고 쏙 빼놓고 아이들의 고민이 있을 때 너 무슨 고민이 있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선뜻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 본인이 해보고 야, 이런 게 있으니까 너가 어려울 때는 혼자 결정 내리지 말고 여기에 도움을 꼭 받아라. 이렇게 또 현명한 부모님은 아이들이 전화해가지고 예약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알고 예약했냐 그러면은 엄마가 소개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을 때는 뭔가 확실한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정말 상담이 잘 돼요. 그럼 그 아이도 뭔가 결정 내릴 때 너무 이제 속이 시원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터지기 전에 상담을 꼭 가족 상담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미리미리 좀 상담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비용 얘기하면서 아, 난 비용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해결하셔도 돼요. 꼭 비용 걱정하시면서까지 이런 상담을 꼭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나는 정말 이 문제만큼은 꼭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만 상담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이 순간의 선택이. 자, 공부하실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과정 지금 예, 언제든지 신청받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뭔가 이게 실력이 붙어요. 처음에는 이게 실력인지 뭔지 사실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결론. 만약에 이게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5년이 그냥 다 채워진다. 두 가지. 아, 그냥 채워진다. 그냥 채워진다. 그냥 채워진다. 말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그냥 채워집니다. 아, 제가 하는 건 하나 얘기할게요. 만약에 아까 조국 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별로 비협조적이다. 그러면 5년 채워진다라고 볼게요. 맞습니다. 예. 아, 비협조적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또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조국이 이런 법안을 갖고 왔는데 이런 법안을 갖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덮으려고 그 원래 덮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란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자꾸 내일 깔려는 내일 앉히려는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네. 네. 민주당이 관심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느냐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님 입장에서 한동훈이 내가 경쟁 후보가 된다면은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한동훈이 아닌 뭐 다른 뭐 홍준표가 나오든 뭐 다른 제3의 인물 뭐 준석이가 나온다 한들 지금 상황 봤을 때는 한동훈이 다음 대선 후보의 경쟁자로 나오는 게 나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내는 협조하지 않겠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요거는 지금 공개적으로 나가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 8월 달 지나서 한번 보죠. 지금 6월 달만 돼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님은 뭐 국방부 위원장? 뭐 그거 맡긴다고 그러던데 중요한 자리입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3분 특강은 점에 대해서 네, 그리고 회원 전용을 하겠습니다. 네. 3분 특강은 멤버십 그 가입자분들을 위한 네,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